좋아요, 구독! 현대차 그룹은 올해 연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레벨 3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아예 잡지 않아도 목적지를 향해서 차가 알아서 달리는 건데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차에 레벨 3 기능을 넣은 것은 지금까지 일본 혼다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속 60km가 상한이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이 벽을 뚫은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자율주행과 스마트카, 반도체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테슬라에서 전해져온 슈퍼컴퓨터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엔비디아의 H100 GPU를 만 개 정도 장착한다라는 소식 속에 간밤에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체크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 가격을 이제 아무래도 허들이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살 사람들은 대부분 전기차를 샀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전기차가 아직은 비싼 조건.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인하시키고 있죠. 그만큼 더 빠르게 많은 자동차들이 우리의 FSD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이거든요. 근데 뭐 말만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지 그게 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아직은 조금 부끄러운 그런 단계거든요. 네. 근데 점차적으로 기술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 진보를 위해서 자율주행 플랫폼을 결국에는 구축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세계 3위의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우위에 있는 3억 달러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를 런칭을 하겠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 AI, GPU 이런 것들이 고성능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같이 굉장히 변수가 많은 이런 기술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쪽에 H100 GPU가 1만 개가 슈퍼컴퓨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 자율주행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엔비디아의 GPU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적용이 된 인공지능 컴퓨팅 클러스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학습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에도 아마 이거 이상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게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 이야기도 나오고 엔비디아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또 앞서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뭐 슈퍼컴퓨터 조조 이슈도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더욱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면 네. 관련 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탄생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본질적으로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사가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예전처럼 자주 애용은 못하지만 택시 네. 이런 쪽들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4차 산업이 다 각계 개별이 아니라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 인간 대신 이 로봇 기사가 택시를 운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모든 4차 산업이 다 초연결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행 보조장치를 실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만약에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모든 테슬라 차량에 자율주행 로봇 택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혁신적인 변화가 업계 전체적으로도 온과 동시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분야에도 이런 영향들이 크게 미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핑을 자주 해보셔서 이게 과연 어떤 산업 분야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이 일정 비율을 지불하면서 로봇 택시를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X라는 SNS 플랫폼에 하나 올렸죠. 45분 정도 편집 없이 올렸는데 약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뿔을 붙이기가 약간 민망할 만큼 네. 기술적으로 조금 보완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전기차를 FSD를 장착함으로써 판매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도로 조건에서의 자율주행 데이터 우리가 빅데이터가 요즘은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또 불러일으키겠느냐. 제가 항상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차량 안에서 무엇을 할까? 의자가 딱 앉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뒤로 젖혀지면서 모든 자동차의 벽면이 다 스크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도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좀 깊게, 딥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테슬라의 AI 컴퓨팅 클러스터 출범 소식이 트리거가 됐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호재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장초반부터 강했는데 관련주들 주가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전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네.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수급적으로 좀 유입이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전체 시장 코스피에서 순매도 행진이에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투신이 매수, 사모펀드 매수가 아니라 금융투자가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한 1,700억 정도의 매수 정도가 들어오는 걸 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네요.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 쪽이 조금 낮긴 하지만 기대했던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스마트카, 자율주행차가 1, 2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히나 라닉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에 들어간 뒤로 풀리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DY가 28%대 상승, 일중 고가 흐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테마가 나타났을 때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테마가 대장주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대장주가 이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풀리면서 윗꼬리, 음봉,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도 길게 윗꼬리. 그럼 그 테마는 굉장히 힘이 없는 단순 테마, 하루로 끝나는 테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네.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강하게 닫아놓은 상태에서 후발 주자들까지도 윗꼬리가 아닌 일중 고가 형태의 흐름을 2시간 넘어서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뒤로 가고 있는 종목들까지도 1등, 2등주 못 산 사람들이 자율주행 얼마나 사고 싶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그 밑에 시세가 강한 거 순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됐고 이게 단순 테마로 끝날 테마는 아니고 앞으로도 글로벌 빅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인포뱅크, 유진로봇,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10%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주가 양상을 좀 살펴보니까 라닉스의 경우에 상한가,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도 장대 양봉 형성하면서 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인포뱅크의 경우 17%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꽤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상태네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앞장에 살펴봤을 때 레벨3를 상용화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자율주행차의 여러 가지 장비들도 좀 장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현대차가 이렇게 자율주행에 힘을 싣게 된다면 함께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은 어느 곳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테슬라 쪽에서는 차량의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비싼 얘네 둘이죠. 레이더, 카메라가 제일 싸고요. 그다음이 네. 레이더, 그다음이 라이다입니다. 아, 이렇게 네, 지금 순서가 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네. 가격 수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 5단계 네. 최종이에요. 아까 3단계부터는 통제권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3단계가 의미 있는 자율주행의 첫 단계, 첫 단추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와 레이더가 들어가야지만 카메라로는 볼 수 있는 한계라던가 날씨의 한계, 이런 것들이 명확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먼 거리를 통신, 우리가 이제 5G, 6G라고 하죠. 원거리 통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 정보를 미리미리 차량에 알려주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장착이 되려면 결국에는 카메라 몇 개만 탑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 라이다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장 같은 쪽들 그리고 네. 또 항상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 것 같은데 모트렉스 같은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이게 자동차의 내장 옵션에 원래 제조를 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여기에서 AR, VR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량에 타서 운전할 필요가 없이 음성으로 인식을 하겠죠. 뭐 어디 해운대로 데려다줘 하면은 자동으로 그 순간부터 시트가 젖혀지고 그리고 화면이 스크린으로 변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명령을 내리고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기업이 이제 모트렉스다 라고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과 함께 PBV라고 하죠. 우리가 다목적 유틸리티 이런 쪽들인데 그런 공장들도 설립을 하면서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한국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에 좀 힘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달리는 슈퍼컴퓨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 기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상향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우르르 좀 테마성으로 네.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실체적으로 정말 수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보면 당연히 현대차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의지가 누구에게 가장 반영이 많이 될까? 당연히 계열사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가 수혜를 먼저 받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지금 12%대까지 강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며칠 동안 거래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8월 초에 거래량을 넘볼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러면 2030년에 전사 매출액의 30% 이상이 이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OTA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 쪽 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버 더 에어라고 하죠. 네. 이런 시스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차량 연동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이 이런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좀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전해주신 내용들이 다 긍정적인 이슈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룬 이슈들 중에서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탑픽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종목들, 지금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재무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정말로 앞으로의 성장성은 인정합니다. 스토리도 인정하고 하지만 과연 이런 기술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에게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현대 오토에버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의지가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계열사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현대 오토에버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떤 차량이건 간에 다 공급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현대 오토에버를 지금 자율주행 내에서는 좀 관심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 오토에버 최근의 주가 흐름도 조금 궁금한데요. 최근의 네. 흐름과 함께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 들어와서 6월 말부터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2만 원대 막혀오던 지점을 빵 뚫어줬습니다.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14만 원 조정 그 이후에 저점 고점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이런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35일선까지 눌림을 꽤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살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니고요. 살 기회를 많이 줬었고 고점을 한 번 더 높였기 때문에 물론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눌림목을 전제를 해놓고 어디에서 살지 고민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다음번 눌림목은 14, 15, 그 다음에 16만 원 정도 선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